2024년 토끼띠 운세. 돈 걱정 없고 만사 태평한 토끼띠의 운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토끼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토끼띠 운세는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중박입니다. 어찌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돈 걱정 없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운세를 보면은요, 23년과 24년은 확실히 다릅니다. 23년에는 희한하게 주인공이 되고 책임을 지고 또 앞에 나서는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돈을 벌 기회도 당연히 많고 뜻밖의 재물을 얻기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24년은 주인공에서 내려와 조연이 되는 시기입니다.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23년에 썩 재미를 못 본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갑진년이 더 좋을 겁니다. 최소한 실패가 없는 운세이니까요. 24년에는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은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토끼띠의 갑진년 직장운 사업운을 보면은요, 작년에는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했지만 갑진년에는 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23년에는 추진력이 좋았다면 24년에는 느긋하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 박자 쉬어가는 운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성급하게 나서지 마십시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또 24년은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과 어울리는 게 길합니다. 본인을 따르는 후배와 아랫사람이 있다면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좋겠네요. 또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신용을 높이는 데 힘을 쓰십시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이라도 신용과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십시오. 실리보다 의리를 다진다면 하반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마음은 편안하실 겁니다. 일도 적당히 하고 휴식도 적당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다만 중반기쯤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이동수가 들락거릴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직장이든 거주지든 옮기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끼띠의 갑진년의 재물운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어들이는 힘보다는 지키는 기운이 더 강한 운세이니 그래도 기쁜 소식은요. 토끼띠가 로또를 맞을 운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크게 버는 것도 없고 크게 잃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300을 벌었으면 다음 달에 또 300을 벌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운세인데요. 절대 생활하시는데 부족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쉽게도 편재운은 부족한데요. 노력 없이 거저먹는 재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소소한 현금, 용돈 이러한 돈들은 짭짤하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 대신에 부동산 운을 보면은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매물을 거둘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문서운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거주하실 집보다는 토지나 상가를 사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이 매물이 두 배로 뛸지 어떨지는 25년, 26년 운세를 보아야 알 수 있지만요. 일단 24년의 흐름을 보면은 평소에 원하던 매물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운세입니다. 자, 이제 토끼띠의 만점짜리 운세를 말씀드리면요. 갑진년에는 시험운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뜻이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부하기에 합진년 만큼 길한 시기가 없습니다. 시험이라면 뭐든 철석 붙을 운세이니까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라도 따두십시오. 나중에 어떻게든 써먹습니다. 토끼의 부족한 운을 트이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연애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운에도 문서가 조금 보이는데요. 혼인이 성사될지도 모릅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택일봉투가 오고 가겠네요.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운세라는 뜻이지요. 정리하자면 갑진년 토끼띠는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큰 이익이 없이 원만한 평지를 걷는 모양인데요. 훗날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기에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운이 좋으면 그동안 바랐던 부동산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미혼자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지요. 처음에는 대박 운세가 아니라서 실망을 하셨겠지만 막상 들어보니 제일 좋은 듯 하지요. 마음 편하고 배부른 것이 제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러운 운세입니다. 그럼 오늘도 토끼띠의 개운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부족한 생재수가 트이는 개운법입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돈은 주식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주식 개운법이라고 부릅니다. 금액이 꽤 큰 고액 투자를 하실 때는요. 11시 방향, 이 서북쪽에 있는 기업이 기라고요. 5만원, 10만원짜리 소액 투자를 하실 때는요. 5시 방향, 동남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하신 분은 재살 방향을 등 뒤에 두고 매매를 하시면요. 아주 좋습니다. 토끼띠의 재살 방향은 서쪽.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실 때에 서쪽을 등지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토끼띠의 운세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024년 갑진년 토끼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만사태평하는 복 많이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